마잉상현, 유영아 변호사로 또다시 보스끼리 막말하고 싸우는 사람들 누구 손을 들어줘야 말이 없을까요? 제발 싸우지 말고 물고가 트일 때. 보수가 서로 도와주고 뭉치길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 움겨봐야 알듯 지금 언론이 태도로는 힘없는 후보는 정치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도 건강도 집도 재산도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자신들 주장 앞세우기 전에 일단 뭉치는 것부터 보여주시길.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 제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천하동인 안보 튼튼 강한 국방 경제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자 멸공. 명예회복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보수 우파 똘똘 뭉쳐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자 가자 모여라 모여라 대구사저로. 1234 박통님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아는 인지력도 없어 보이는 모습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여전히 불통 여왕님이시여 강령하셔서 당신의 목심 명예회복 사기 탄핵은 오롯이 당신만이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연민에 적마저 거두고 갑니다. 유유. 수리수리 마수리 박통 감옥 살던 니 머리가. 윤영환 박근혜 완전 실망 홍준표가 답이다. 똥바지 박근혜 정신 차려라. 유영하는 개인 변호사일 뿐이다. 박근혜 도가 넘는다. 국민 앞에 사과는 못할 망정. 그나 저분을 착각하게 하는 것은 박사모들이다. 이덕천 나라 꼴을 개판으로 만든 사죄와 사과가 아니라 자기 심부름꾼을 대구시장에 앉혀 대구시장 상황노릇 하려는 건가. 대구가 만만해 보이나 보다. 한심스럽다. 대구 시민들이 자연인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할 만큼 했다. 표리정 박근혜 이제 지지철에. 흑과물 무대홍 홍 의원님 화이팅. 이치하나 박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가세연에 놀아나다니. 박 대통령 실수하나 어느 정도 유영아가 능력 있으면 모르지만 그 본인에게 희생했다고 능력도 없는 유영아를 대구 시민에게 들이밀다니. 대구 시민졸로 보나. 허큼허큼 사적인 인연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을 보니 최순실하고 엮인 것도 사실인가 보네요. 안타깝지만 조용히 자중하면서 명예를 회복해야지. 금수저처럼 나대면 한심한 일이고 박정희 대통령 명예까지 실추시키겠지. 송순우 준표야 네가 낄 데가 아닌 게라 성지읒 성지읒. 썩위 홍준표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의원으로 만족해야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당에서도 등 돌렸자아요. 후배 키운 일 없지요. 마잉성현 보수가 없긴 없네요. 전부 질투 하나 아니면 너는 안 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며 불만들이 많네요. 지금 박 대통령 절벽 끝에 서 계십니다. 몸도 건강도 재산도 없습니다. 그동안 광화문의 국세력들 뭉쳐 있었나요?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 모두 박 대통령 파리들이 대부분 이제 좀 싸우지 말고 뭉쳐서 서로 돕고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을 비우고 서로 돕는 게 보수가 사는 길. 마잉성현 홍준표 당신도 박통 팔아서 정치하지 않았나. 대구에서 당선돼서 국회 들어가서 누구를 끌어들었나요. 탄핵파들입니다. 당신 역시 그들한테 배신당하지 않았나요. 참 정치 더럽게 합니다. 박효순 준표님 대구시장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 도와서 국정을 잘 이끌어주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이춘성 유영아는 당신의 비서는 몰라 도대구시장 아니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유영아 떨어지는데 능숙한 이런 사람 추천하다니 왜 탄핵을 당했는지 알 것 같아. 탄핵당한 것도 잘못이 아닌가요?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고 유영아는 당신의 비서는 몰라도 대구시장 아니 국회의원 도하면 안 되는 사람 조용히 집에 소리 없이 신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박근혜 정신 차리세요. 김영태 박근혜 대통령 나라고 대구시민 이곳 간에 조용히 지내세요. 무슨 유영아를 대구시장 만든다고 이 난리입니까? 대구시민이 호구인 줄 압니까? 백화선 유영아 후보는 능력으로 선의 경쟁을 해야지 누구를 내세워 그 후광으로 되어보겠다고. 참으로 실망됩니다. 홍준표 의원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영희 대구시민 홍준표님 원합니다. 당선되시길 응원합니다. 마잉성현 이렇게 똑똑한 대통령을 마녀사냥해서 불법 탄핵한 자들 그 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자갑에만 채우려는 부패 덩어리들 정치를 지켜보면서 저 정치인들 선택한 사람은 국민들 누구 탓이라기 전에 내 탓입니다. 외줄편 탄핵당하겠네. 홍준표는 합니다. 안너클볼 이항구 최경환 김재원 등 친박 친박 타령으로 당시 총선을 망치고 탄핵 시 홍준표 이외에는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당내 인사도 없었을 정도로 박근혜가 엉망이었죠. 보수계멸을 가져온 탄핵은 부당하고 잘못됐지만 박근혜는 그런 사태가 오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선과 지난 총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항상 옳은 말을 하는 홍준표를 박해하는 국진당이 안심합니다.